자, 그럼 이제 우리 13페이지 식품과 미생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식품과 미생물에서도 또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죠. 말은, 그러니까 제목은 간단한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꽤 많아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들도 파악해야 되고요. 이런 미생물 중에서 식품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오염지표균, 위생지표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품의 변질과 식품의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존법, 그 다음에 살균소독법까지 공부해야지 이 파트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게 꽤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에서 꽤 그 식중독 다음으로 제일 많은 문제가 여기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식품과 미생물 과제 1 먼저 할게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부터요. 우리가 미생물 하면 뭐 세균, 곰팡이, 효모, 뭐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공부할 게 좀 많았던 게 세균이죠. 왜냐면 뭐 식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품의 부패, 변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세균이다 보니까 세균에서 공부할 게 지금 제일 많았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는데요. 1번, 식품 미생물 총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미생물 총 그러면은요, 1번, 야채류, 과일, 곡류 등엔 공기 중에 미생물의 오염을 받는다. 그럼 야채라든지요, 과일, 곡류,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 미생물이 아니라 생육 환경에서 오염된 미생물이에요. 그럼 미생물의 오염을 받기가 더 쉽죠. 그 다음에 미생물 총은요, 항상 한두 종의 미생물이 우세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다양한 균들이 오염이 되지만요, 나중에 보면 그 환경이라든지 그 원인 식품에 가장 적합한 미생물 한두 종만 우세하게 잘 자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점종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어패류의 우점종이 되는 거, 슈도모나스였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생선류는 생육하고 있는 환경, 그렇죠? 바다 생선이면 바다, 그 다음에 뭐 그 해수균, 그 다음에 뭐 강에서 잡힌 민물 생선이다 그러면 그럼 강에 있는 그런 균들이 오염이 돼서 그 미생물 총을 지배하죠. 그 다음에 함수량이 많은 식품,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이요. 그럼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 누가 우세하게 잘 자라요? 세균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균, 곰팡이, 효모가 같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요,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에선 세균이 가장 우세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 대사활성이라든지 성장 속도가 세균, 곰팡이, 효모 중에 누가 제일 빨랐어요? 세균이죠. 그 다음이 효모 그리고 곰팡이의 순서였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다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식품과 관련이 깊은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미생물 전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세균도 나오고 바이러스도 나오고 효모도 나오고 곰팡이도 나오고 이거 경기도 상반기 문제였어요. 딱 이렇게 나왔어요. 이 중에서 옳은 것 찾아라 이렇게요. 1번, 바실러스 속과 클로스트리디움 속은 외부 환경이 열악할 때 일종의 저항체인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포자 형성하잖아요. 포자 형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유일하게 포자 형성하는 거 바실러스 속하고 클로스트리디움 속이야. 그 다음 2번, 효모는 세균보다 낮은 수분 활성도와 pH 조건에서 생육이 불가능하며 산성식품이나 발효식품 등의 숙성과 부패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도 당연히 틀렸죠. 그럼 효모는요, 세균보다 낮은 수분 활성도 pH의 조건에서 생육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효모뿐만 아니라 곰팡이도 마찬가지죠. 곰팡이도요, 세균보다 낮은 수분 활성도 pH의 조건에서 생육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산성식품이라든지 발효식품 이런 데 숙성이나 부패에 관여를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곰팡이는 낮은 수분 함량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며, 그러니까 0.6까지는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넓은 범위의 pH에서는요, 생육이 가능해서, 낮은 수분 함량에서도 가능하죠? 넓은 범위의 pH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죠? 2에서 9 사이에 가능했잖아요. pH가 2에서 9 사이. 그러다 보니까
건조식품, 염 함량이 높은 고염식품, 당 절임식품 이런 데에 부패를 일으킬 수 있었죠. 답 3번입니다. 그럼 3번은 왜 틀렸는지 보셔야죠. 바이러스는 식품 중에서 증식이 가능하며 물, 식품, 환경 등에 오염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되었을 때 실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아, 뒷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앞쪽이 틀렸어요. 식품 중에서 증식이 가능하다. 여기가 틀렸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절대 증식할 수 없어요. 자가증식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만 증식이 가능했어요? 숙주세포 내에서만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는 세포는 소기관들이 하나도 없어요. 소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절대 자가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선 절대 증식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맞는 거 3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에다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생물학적 유해인자인 식품 미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